야, 너랑 나랑 연애하면서 무슨 상담까지 받으면서 연애를 하재. 오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. 아, 내가 여자를 뭘 몰라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어머, 저기 죄송한데 사진 찍어서 저희 병원에 걸어놔도 돼요? 아, 갑자기 사진을 왜 찍어요? 달마대사님 아니세요? 에이, 달마대사야. 상담받으러 온 사람한테. 아, 저희가 연애 상담하러 왔거든요. 예, 여기 주원 선생님 계세요? 네, 잠시만요. 네. 주원 선생님. 그대에게 안녕하십니까. 처음 뵙겠습니다. 주원입니다. 이상한 뭐 이래. 안녕하세요, 달마대사님. 아, 달마대사 아니라니까. 거기 걸어놔도 됩니까? 아이고, 거기 걸어놔. 아, 어, 안녕하세요, 이회수 씨. 근데 무슨 일로? 아, 저희가 사귀는 사이인데요. 오빠가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. 야, 내가 여자를 뭘 몰라. 어? 저기,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뭔데요? 알려줘봐요. 안 알려줌. 에이, 뭐야. 너무 귀엽다. 아,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. 안 알려줌. 안 물어봤어. 아, 이런다니까. 아, 진짜로? 아, 진짜. 큰 소리 치지 마. 뭐? 오빠 솔직히 나 만날 때 신경이나 쓰고 나오긴 해? 야, 나 샤워 싹 하고 나온 거야. 누가 그거래? 마스크팩도 하고 나왔어. 누가 그거래? 아우, 이런다니까 진짜. 아, 열불이 난다, 열불이. 아, 나 진짜. 아, 신경 쓰라고. 빨리 빨리 벗어야 합니다. 인어공주를 구해야 합니다. 공주가 너무 뿔었습니다. 뭘 뿔었어? 인어공주가 고래공주가 됐습니다. 마녀를 뜯어내야 합니다. 어레스트, 어레스트. 빨리 빨리 벗어야 합니다. 아, 진짜. 이게 뭐 하는 거야? 누가? 뭐? 저기, 근데 남자분 진짜 똑같습니다. 아, 뭐랑요? 마녀랑. 에이. 친누나입니까? 그 친누나야, 친누나. 공주 목소리를 뺏지 마십시오. 공주 목소리를 뺏으면 안 됩니다. 뺏어, 누나한테 말 좀 잘해주십시오. 달마대살 벽에 걸어야 합니다. 아, 진짜. 나 상담 안 받는다 그랬지? 오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. 아, 내가 여자를 뭘 모르냐고. 요즘 여자들은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책에서 봤습니다. 요새 누 어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해? 그래, 오빠 저번에 내가 도시락 싸다 줬을 때 오빠 뭐라 그랬어? 맛있다 그랬잖아.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아니, 그럼 맛없다 그래요?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? 이딴 거 해오지 마. 네? 네 손에 물 묻는 거 싫으니까. 놔주십시오. 놔주십시오. 우와, 오른쪽은 진짜 싫습니다. 놔주십시오. 오른쪽에 홍콩 할매 귀신이 붙었습니다. 홍콩으로 돌아가십시오. 여긴 한국입니다. 놔주십시오. 아. 왜 그러십니까, 이회수 씨? 야, 기비,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? 어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, 이거? 안 알려줌. 에이, 진짜 나랑 장난쳐? 왜요, 또 왜? 옛날에 형아랑 축구공에 바람을 엄청 많이 넣어서 공이 빵 하고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요? 얼굴 언제 터집니까? 에이, 얼굴이... 빨리빨리 바람을 빼야 합니다. 바람을 빼. 공주를 놔주십시오. 누나한테 말 좀 잘해주십시오. 공주님. 뭐야? 공주님. 뭐야? 목소리를 잃었습니다. 달마대살 벽에 걸어야 합니다. 달마대살 벽에 걸냐고. 되게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냐고. 오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. 내가 여자를 뭘 모르냐고. 그래? 오빠 그럼 만약에 내가 성형수술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수술 안 해도 이뻐.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아니, 그럼 수술을 하라 그래요?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? 그냥 다시 태어나. 네? 그래도 난 널 알아볼 테니까. 놔주십시오. 와, 오른쪽 진짜 미치겠습니다. 오른쪽에 또 홍콩 할머니가 붙었습니다. 전 연상은 싫습니다. 노인 공경이고 뭐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. 놔주십시오. 야. 저기요,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? 이쁜 사랑하십시오. 주원입니다. 어, 숙모. 갑자기 웬 다듬이